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자연츠와 바이탈리티의 1세트 대결. 야, 한치 앞을 모르는 난전이었어요. 예, 그렇죠. 역전이 정말 많이 거듭이 됐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롤은 역시 팀게임인 만큼 수준은 비슷했지만 바이탈리티는 개인 플레이를 중시하고 그렇죠. 자이언츠는 팀플레이를 중시한 자이언츠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자이언츠가 뭐 다음 게임을 바로 이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자이언츠, 오른쪽이 바이탈리티입니다. 일단은 카미를 먼저 밴해주는 자이언츠. 바이탈리티는 바루스 밴. 보통 쉬는 시간 동안 예. 커뮤니티 반응을 한 번씩 훑는데 예. 이거는 솔직히 경기 내용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만큼 알려드린 건데 지금 루시안한테 소폭 버프가 됐었잖아요. 큐 시전 시간이 감소하는 예. 예.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버그가 생겼는지 루시안한테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버그죠? 예, 큐를 난타하면 큐가 여러 번 나가는 버그가 그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되면? 예, 지금 버그를 사용하면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큐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곧 있으면 루시안이 글로벌 밴 될 것만 같은. 다행인 건 7.5패치에서 발생한 버그라 7.4패치인 지금 대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자이언츠에서는 두 번째 밴으로는 진을 밴했습니다. 바이탈리티는 르블랑. 일단 후픽 단계에서 밴할 수 있는 뭐 챔피언들은 대부분 밴을 했어요. 바이탈리티에서 르블랑도 그렇고 바루스도 그렇고 자이언츠의 마지막 밴은 제이스고요. 아까는 바이탈리티에서 제이스 밴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자이언츠 쪽에서 밴을 했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굉장히 잘 사용했던 진이라는 카드도 밴을 하고 가는 거 보니까 뭔가 밴픽을 단단히 짜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는지.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자이언츠 첫 번째 픽이거든요. 예. 분명히 본인들이 잘 사용하고 상대가 밴했던 카드를 주저없이 밴하는 걸 보면 픽밴 구도를 구상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살아있는 건 랭가인데 네. 애쉬를 먼저 가져갑니다. 진과 바루스가 없는 시점에서 애쉬를 챙겨가서 뭔가 바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예, 근데 주도권으로 치면 케이틀린 같은 픽도 있고 예. 애쉬가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니지가 가능한 원딜 3인방. 그렇죠. 네, 네. 바루스, 진, 애쉬 이 세 챔피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바이탈리티는 아까 전에 본인들이 가져갔었던 말자를 다시금 1픽에서 선점해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픽이거든요. 네, 근데 아우드 선수가 말자 궁극기가 그렇게 매섭게 들어간 그림은 별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말자는 분명히 리메이크를 거치면서 황천의 소나기에 자체 데미지는 크게 너프를 당해서 또 제압 부분에 무게감이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려면 분명히 팀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황천의 네. 소나기로 묶어두고 부족한 네. 데미지는 팀원들이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렇죠. 아까 전 경기에서도 팀적인 부분만큼은 바이탈리티가 좀 더 부족해 보였었거든요. 네. 자, 바이탈리티의 두 번째 픽으로는 이즈리얼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글러를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원딜 포지션으로 추정된 이즈리얼을 먼저 그냥 뽑아버렸어요. 네, 정글러는 랭가와 그레이브즈, 카직스까지 모두 열려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정글을 본 다음에 네. 좋은 정글을 고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자이언츠의 두 번째 픽에서는 카르마, 세 번째 픽에 질리언을 올려두고 있는데 네, 카르마도 자이라와 말자 너프를 거치고 난 뒤로 굉장히 좋게 떠오른 네. 다시금 1티어로 떠오른 그런 서포터고 질리언은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역시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무난한 건 정글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레넥톤이 굉장히 네. 지금 메타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레넥톤을 가져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카보차드가 아까 네. 그 레넥톤으로 레넥톤을 먼저 뽑은 것처럼 자이언츠가 이번에 3픽에서 기용을 했네요. 아무래도 원딜러 나름 예,
자, 실제로 이제 레넥슨의 카운터로 자주 활용이 됐었던 나르거든요. 예, 그렇죠. 자, 바로 가져갔습니다. 바이탈리티.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레넥톤이 3픽 밑으로 내려가면 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레넥톤을 급하게 가져간 것 같은데, 저는 급하게 가져온다고 해서 레넥톤이 그만큼 강점이 있는 탑라이너냐, 물음표가 좀 찍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당한다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앨리스까지 지금 바이탈리티가 밴을 해주면서 탑에 좀 힘을 못 씻도록 방지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레넥톤은 역시나 가장 큰 무게가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야 한다 이 부분인데, 이렇게 먼저 꺼내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퇴색되죠. 자, 그러면서 자이언츠에서는 라이즈 밴을 했습니다. 예, 앨리스를 밴한 건 역시나 레넥톤과 시너지가 가장 좋은 정글러가 앨리스여서, 그렇죠, 연계하지 못하도록 앨리스를 밴한 거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뭐 경기에서도 미스피치의 뭐 카카오 선수와 알프레 선수가 연계를 한다든지 정말 타워 다이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연계를 또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렇죠. 자, 바이탈리티 마지막 밴은 리신입니다. 완전히 갱킹형 정글러들을 전부 다 없애고 있어요. 네. 레넥톤의 픽의 의미를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탑 다이브 갱킹, 이렇게 힘주는 갱킹만 안 나오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르가 레넥톤을 압살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점프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예, 점프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죠. 자, 자이언츠의 마지막 랭가. 허허. 그러면 그레이브즈 카직스 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레이브즈가 좀 많이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레이브즈를 뽑기에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가져가네요. 그냥 뽑았습니다. 애매한, 네, 게 어떤 게 있죠? 탑라이너 간의 싸움이, 네, 탱커 싸움이 아니라 저렇게 딜러 싸움이 되면, 물론 둘 다 브루저 형태의 딜탱형. 그렇죠. 탱커가, 네, 아주 안 되는 건 또 아니죠. 예, 네, 그래도, 네, 라인전 페이지에서의 역할을 생각하면 딜러 형태에 좀 더 가깝잖아요. 네. 이 챔피언들은 정글러 간의 개입이 탱커들 간의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초반 라인전 페이지의 개입은 카직스가 그레이브즈보다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나이트 선수의 아리가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실제로 이전 경기에서도 좀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나이트 선수가. 한번 더 좀 기용을 해주면서 이번에도 내가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AOD. 자, 늑득 선수한테 한 번 더 오리아나를 주나요? 네. 실제로 이제 오리아나가 좀 개인 플레이를 하면서 잘린 부분이 있었을 뿐, 팀 내에서 충격파 등등을 활용한 그 역할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두 팀이 픽이 바뀐 느낌이에요. 성향 때문에. 둘 다 수준은 거의 다 비슷한데, 네, 자이언츠는 팀 플레이 중심, 바이탈리티는 개인 플레이 중심인데, 나르가 한타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오리아나도 궁극기를 효과적으로 쓰기에는 진이 챔피언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아, 그렇네요. 네, 바이탈리티의 조합들은, 심지어 그레이브즈는 한타 구도 때 데미지 포텐은 뛰어나지만, 그레이브즈가 원거리 딜러 치고는 사거리가 짧다는 장점 때문에 나머지 챔피언들이 판을 잘 깔아줘야 된다. 즉, 팀이 잘해야 그레이브즈도 잘할 환경이 나온다. 네. 이런 배경. 챔피언들 하나하나가, 예, 연계가 좀 필요한, 예, 친구들이다. 팀플레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챔프들을, 예, 바이탈리티가 가져가고, 자이언츠는 보면 레넥톤, 카직스, 아리, 예,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서 이득을, 예, 보는 친구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챔피언들로 또 연계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자이언츠의 운영이거든요. 개인 플레이가 중요한 챔피언들은 오히려 자이언츠가 가져가고, 팀플레이가 중요한 챔피언들은 오히려 바이탈리티가 가져갔다. 예.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픽을 좀 가져가줬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심지어 첫 번째 게임에서도 비슷한 뱀픽 양상이었어요. 미드라이머만 봐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예, 오리아나 아리아 그런 차이가 또 있었고. 그렇죠. 네. 원래 팀과 뭔가 연계를 하면서 한타를 박살내는 건 오리아나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이고, 예, 옵저버에 잡히지도 않고 순간적인 암살을 해내는 건 아리가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전판 바뀌었었죠. 그렇죠. 예, 옵저버가 옵저버가 안 보는 사이에, 예, 막 오리아나가 아리를 쏠키내고. 그렇죠. 막 충격, 예, 뻥 하면서 막 한타 때는 광역 데미지를 아리가 빵. 맞습니다. 예, 예. 끼워. 아니, 효독의 구슬을 쓰는데 막 다 체력이 사라지고. 예, 끼얹어주고. 예. 두 챔피언이 역할이 바뀐 느낌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드팀이 바이탈리티, 왼쪽에 블루팀이 자이언츠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탈리티에서 뭔가 좀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잘리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와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좀 있네요. 예, 예. 조코 선수가
첫 시작 아이템 선택이 오. 그레이브즈는 충분히 포션 없이도 피 관리가 되니까 제어하드로 초반 제어하드로 이득을 볼 생각인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이제 그레이브즈는 그 평타를 칠 때 이제 몬스터가 좀 밀려나다 보니까 예. 예, 무빙을 잘하면 뭐 많이 안 맞고 정글을 돌 수가 있죠. 지금 오리진 정글러 관련 얘기가 채팅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 네네 이게 위덤 선수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죠. 예, 몇 제가 닉네임을 발음하는 법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예. 어느 정글러 선수가 다음 오리진 소속으로 출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한번 남겨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예. 누가 나가는지 좀 혼란스러웠었는데 위덤 선수의 경기력과 겹쳐가지고 위덤 나가고 그 선수가 나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아직은 아니에요. 예, 위덤 선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위덤이 나온 예정이라는 거. 예. 예. 자 탑라인 쪽에서는 플래시시 선수의 레넥톤과 가보차드 선수의 나르가 맞붙게 됩니다.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르에게 주도권이 가는 부분이 있을 뿐 초기에는 레넥톤이 좀 더 강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자 미드에서 있고 분명히 근거리와 원거리의 차이는 있는데 나르는 패시브의 추가 스탯의 메리트 때문인지 저레벨 구간에서 스택이 정말 약하거든요. 오. 예. 기본 공격력도 거의 꼴등이고 예. 기본 체젠도 거의 꼴등이고 원거리 챔프 치고는 사거리도 거의 꼴등이고 그쵸 좀 짧죠. 예. 예. 하지만 레벨링이 진행되면 될수록 예, 성장 스탯이 다른 챔프랑 차별화될 정도로 엄청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레벨이 어느 정도 하나 없어요. 아, 예, 와 머스트 블러드 가져갑니다 메멘토. 예, 이미 마주친 시점에서 전멸을 사용해도 죽는다고 판단을 하고 아... 그냥 포기 그냥 전사를 했는데 예, 포기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전멸을 스펠을 아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해볼 건 이미 봤거든요. 예, 그렇죠. 와 이런 퍼스트 블러드도 내주고 경험치도 내주고 버프까지 내주면서 결론적인 3버프 컨트롤이 지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선 자체가 메멘토 선수가 좀 더 깔끔했다고 느껴지는 게 네. 그레이브즈는 레드 칼날부리 이후에 블루를 사냥하고 있을 때 카직스는 칼날부리 레드 이후에 바이게를 먹고 칼날부리가 다른 캠프보다 경험치를 조금 더 주는 이점으로 예. 원래 바이게를 포함한 3캠프로는 3레벨이 안 되는데 어. 3레벨을 찍고 바로 최단거리로 카정을 왔어요. 야.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조코 선수가 예 지금 저 근데 이거 아리와 카직스의 위치 상황이 충분히 방해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6덕까지 와서 지금 생각을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한데 카직스 아, 4레벨이에요. 네 그리고 와 레넥톤 네 봤어요. 자, 와 매호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전사해버리는 조코 선수 정글링 네. 어마어마하게 말립니다. 그레이브즈 망했어요. 와 야 이거 어떡하죠? 아 와 진짜 망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카정을 온 근거 역시 감정밖에 없죠. 네, 아이 나 이거 뺏겼어, 내 분노를 뺏겼어. 네. 나 너무 억울해. 네. 그래서 갔는데 네. 그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백업이 빨랐거든요. 네, 나도 블루 먹고 싶어 하고 왔는데 네. 아 전멸 매우 깔끔하게 딜지원 깨끗하게 예. 들어가버리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도 당연히 알죠. 예, 신경 쓰고 있을 거거든요. 블루 먹고 싶어도 당연히 알죠. 예. 그래서 커버 들어왔고 오, 와, 와. 메멘토가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멸 썼고 예. 따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킬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몰린 것 자체가 예. 너무나도 큰 손해인 게 또 정글 캠프 뺏겨요. 그렇죠. 집에 가는 사이에 자이언츠의 메멘토가 카정하면은 레벨 격차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3레벨 대 5레벨인 건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와. 더군다나 지금 바텀 같은 경우에는 또 바이탈리티의 바텀이 자연측에 또 밀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도약을 소모하지 않고 또 솔방울탄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네. 치밀함을 엿볼 수 있죠. 와. 만약에 그레이브즈나 나르가 다가오면 또 도약으로 빠지겠다. 빠지거나 반격을 하겠죠. 아 그렇죠. 반격도 네. 할 수 있죠. 하,
자 일단 나이트 선수의 위치가 좀 파악이 돼서 또 수정초로 그레이브즈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아 맞네요. 이게 역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러면 또 압박감 때문에 조커 선수가 카 정도 가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강가 시야만 먹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커 선수 유일하게 남아있는 캠프인 두꺼비나 먹으러 가겠죠. 자 그리고 메멘토 선수는 위치가 확인되니까 바로 들어가죠. 맞점멸 따라 붙으면서 딜지원. 야 정글 주도권이 완전히 상실이 되니까 네. 갱킹 특화 정글러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완전 뒤로 돌아올 루트까지 네. 선정을 하면서 깔끔하게 잡아내죠. 야 더군다나 지금 조커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마치 알고 네. 있다는 듯이 나이트 선수가 그 길목에 있었고 못 들어갔어요. 조커 선수가 위쪽에 카직스가 갱킹을 시도하니까 네. 뭔가 떨어지는 거라도 없나 칼날불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나이트 선수가 또 그걸 막아줘요. 와 허스틀린 선수도 다시 왔어요. 또 백업을 해요. 네. 혹시라도 그레이브즈가 또 올까봐 네, 들어오나 싶어서 또 오고 와. 그레이브즈 이제 4레벨 찍었어요. 카직스는 6레벨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조커 선수가? 예, 네, 좀 많이 심각하게 망했네요. 예. 더군다나 이게 성장의 기반을 두는 정글러인 그레이브즈이다 보니 이렇게 말리면은 그 피해가 더욱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시야 장악까지 아래 캠프 완전히 당하고 와 진짜 치밀하게 와닿네요. 일단은 그나마 이제 메멘토 선수의 위치를 와드로 확인한 건 불행 중 다행이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위에. 예. 방금 등장한 아니 곧 있으면 등장할 레드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타이밍 맞춰서 또 메멘토 선수가 그냥 건너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정글에서 만나면은 카직스가 질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와 자, 팀 바이탈리티. 오! 네, 용을 먹었네요. 네, 드래곤 무난하게 챙겨갔습니다. 다행히 카직스의 자비로 인해서. 아, 자비군요. 네. 네. 그레이브즈가 레드를 성공적으로 챙겼습니다. 네. 자, 바텀에서의 CS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오, 지금 그레이브즈 아래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시야로 파악이 됐죠. 그리고 그나마 이게 네. 블루를 먹고 있는 카직스를 좀 습격을 해서 지금 늑대 캠프 사정속, 아 늑대 캠프 사냥 속도를 메멘토 선수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와 블루까지 안전하게 먹었고 예. 예. 와 근데 지금 그레이브즈 위로 올라가는 거 파악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바텀 노려보나요? 헌슬린 선수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예 보였어요 이거. 네 예, 들켰습니다. 정조준이 격 맞았고요. 예. 하지만 다른 무언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메멘토 선수가 지독하게 그레이브즈 따지면서 따라다니면서 네, 네. 따라다니면서 1대1로 괴롭힐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정글의 여유를 다른 라인이나 팀적 이득으로 퍼뜨려주고 싶어하는 게 보이네요. 네. 드래곤도 사냥하고 바텀에서도 카르마를 미끼로 한번 낚아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뭐 추가 이득으로 발생을 하진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레이브즈한테 숨통이 그나마 트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차이는 심하지만요. 그렇죠. 지금 롱소드랑 용사의 차이거든요. 허이구야 이게 완성템이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격차거든요. 일단은 바텀에서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츠가 지금 타워를 거의 뭐 이번에 밀어내겠네요. 탑퍼블까지도 챙겨가는 자이언츠입니다. 격차는 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카르마가 말자보다 요새 주도권이 더 강하다는 평가도 네. 거의 정형화되고 있고 이즈리얼도 초반 주도권에서 힘쓰기는 좀 힘든 챔프다 보니까 네. 주도권만으로 타워 데미지 누적시켜가면서 밀어냈네요. 더불어서 정글 주도권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것도 크게 한몫을 하고요. 와 이게 AOG 선수가 전멸 와 수정화살까지 예. 수정화살이나 아리의 전멸 매혹 아니면 혼영질주 매혹을 의식해가지고 일찍 전멸을 쓴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지금 아리가 이번엔 탈진 스펠을 예. 들었네요. 아까랑 다르게 저 지금 발견했네요. 제 생각에는 아우드 선수가 상대방의 스킬을 보고 반응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좀 많이 겁을 먹은 듯한 예. 느낌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뭐 좋은 전멸이 됐습니다만 예.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예. 좀 더 재면서 전멸을 했으면 상대방의 궁극기나 전멸은 아, 하나 쓰게 만들 수 있었다. 예. 교환하는 형태는 유도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리의 전멸을 보고 맞전멸을 했다면 뭐 그 스펠을 빼는 것도 이제 될 수가 있었으니까요. 자, 바텀 쪽 조코 선수와 스티프 선수가 함께 밀어주고 있습니다. 예, 애쉬가 위쪽으로
이동하니까 예. 그레이브즈까지 힘을 줘서 바텀타워 밀어내보려는 거겠죠. 자 이제 탑쪽 지금 나르는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예. 야 이거 탑라인 포탑까지도 무난하게 그냥 밀어내겠는데요. 일단은 탑과 바텀 라인은 좀 교환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딱히 0. 속도 차이에서 자이언츠가 급할 게 없는 게 네. 이미 퍼스트 블러도 부탁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 어, 이거 네? 지키나요? 네. 강신 쓰면 지키죠? 그렇죠. 이건 한 타이밍 벌죠. 네, 지켰어요. 우와 이거 아우드 선수가 집에 가면 안 됐죠?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르까지 지금 무려 3명이 지금 바텀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한 번 더 시간 끌리고 자이언츠는 자, 그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바탕으로 미드로 또 회전합니다. 네, 일단 나이트 선수가 만화 걸먹기다. 와 탈진! 탈진 걸어서 진격파로 미녀 네. 정리했습니다만 아 딜을 견디기엔 역부족이죠. 네, 지금 아이템 상황이 원클리어조차 안 됐어요. 아 그렇네요. 또 버팁니다. 아니, 또 버텨요? 어? 여기? 밀지도 못했어요? 와 확실히 자이언츠가 팀플레이를 더 잘하네요. 네. 바이탈리티보다 더군다나 지금은 격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더욱더 아프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좋고 예, 또 허둥지둥 급하게 또 왔죠. 예. 동선 낭비도 심했고요. 아 첫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잘해줬던 바이탈리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아 좀 메가다르가 화나는 게 전략적으로 화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화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도 화가 날 거예요. 예. 아 이게 어쩌면 탈진 걸리고 써서 아 그렇네요. 정리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와 4킬 대 0킬 타워링 3대 1 지금 보면 이즈리얼과 애쉬의 CS 차이가 뭐 타워를 먼저 밀린 것에 비해 그렇게 차이도 안 나고 레넥톤도 라르한테 네. CS 조금 밀리고 있고 이렇게 보면 개인기량에서 바이탈리티가 밀린다 이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와. 근데 그냥 팀플레이에 1경기에서는 확언을 못 드렸지만 2경기에서는 이 정도면 확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이언츠가 훨씬 잘한다 이런 느낌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 시작은 정글 격차였고요. 그렇죠. 자, 현재 골드는 4,300골드가량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LCS는 또 이게 20분 정도 가면서 바론 나오고 바론 싸우면서 갑자기 지명색이 또 비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13분의 글로벌 골드 4,500골드 차이면 바론에서도 아. 자이언츠가 좀만 더 영리하게 하면 예. 저 힘들긴 해요. 예. 예. 그렇죠. 힘든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도 LCS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자 수정화살 아 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예. 피했습니다. 네 블루 포기해야 되죠. 예. 시간 끄는 거 와 이러면 또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뺏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 저기에 네. 집중하는 사이에 드래곤을 가져간 자이언츠 보이긴 했어요 바이게 네, 그냥 대놓고 먹어요. 바이탈리티가 방해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죠. 네. 네. 무빙은 취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와해 해가지고 라인이나 먹으러 가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정글러의 위치도 완전 다 파악이 되고 있고 네. 너무 정황상으로 불리한데요. 바이탈리티가 자이언츠 그 캐릭터 아니 챔피언들의 위치는 와드로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뭔가를 해내질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인 위치가 본인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여서 나이트 네. 선수 아주 조심하게 와 라인 네. 관리해주고 있고 냄새 잘 맡아요. 네. 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저 캠프 타정하면서 이득도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이트 선수를 못 잡았다면 결국 저 움직임이 동선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레멘 선수까지 부르면서 역으로 또 시야 장악해주고 있고요. 자 어느새 거의 5,000골드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고 야 뭔가 놀이곤 있는데 그쪽으로 자이언츠가 안 가요. 그렇죠. 와 강팀의 조건 중 하나거든요 이게. 아. 상대방의 노림수를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 네. 신경쓴다. 의식한다. 지금 나이트 선수가 아까 기한전에 현옥의 구슬을 던지는 위치도 그렇고 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요. 야, 굉장히 침착하게. 진짜.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이언츠와 확실히 모습이 다르죠. 예. 네. 아니 진짜 다른 팀이 된 것 같다니까요. 예. 정말 이게 4위 팀의 실력이 맞나 싶은 부분도 좀 있고. 야 그대로 협곡의 전령까지 가져가주는 자이언츠. 이거 못 막습니다. 근데 뭐 그냥 4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LCS 4위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네. LCK 4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강해 보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요 좀 표현을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네. 어느 동네인지 밝혀야 된다. 네, 소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옆쪽에 와딩 하면서 와 적군 정글 쪽을 완벽하게 먹어주고 있는 자연츠의 오 정화. 와 칼정화. 네. 그래도 궁극기랑 스펠 하나 좋아. 궁극기가 기분 좋죠. 네. 자 4대 0 킬스콘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자 탄나이 쪽 또 나르도 지금 슬슬 레벨링이 돼서 10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레넥톤을 상대로 주도적인 딜교를 못하는 게 지금 완전히 정글이 먹혀있어서 예 네, 그렇죠. 예 네, 앞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시야 상황이나 다른 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배경 상황 때문에 1대1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와 압박도 자 황제순하기를 넣으면서 네. 들어가면서 충격파 안 들어갔어요. 예, 점프랑 연계해서 한번 넣어보고 싶었던 건데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아 그리고 역으로 매홍 맞으면서 카보차드 선수의 체력이 쑥 빠졌습니다. 오히려 궁극기 소모는 바이탈리티가 큰데 오 그래도 오 살았어요. 예. 근데 나이트 뒤에서 예. 와드로 위치 보고 있었죠. 레넥톤의 체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네. 더 공략을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 힘든데요 바이탈리티. 아, 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 풀어나가야 될지 예. 깜깜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탈리티가 그래도 예. 연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자이언츠와 동등한 입장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예. 익숙치 않다는 게 확실히 보여요. 팀플레이를 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타이밍이 어긋나잖아요. 그렇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많이 안 해봐서 어설퍼요. 예.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게 약간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자자자 이거 네. 와 수정화살 맞추고 야 아. 메멘토 사라졌고 제어와드 위치 때문에 와드가 네. 있어도 상대가 아. 오는 걸 몰랐어요. AOD까지 그대로 잡아냅니다 자이언츠. 네. 심지어 자이언츠는 상대방 위치를 파악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서 네. 아니 여기서 앞비전을 과감하게 네. 와드 치려다가 바로 태세전환해서 상대 잡아냈고요. 예. 아. 흠잡을 곳이 없어요 자이언츠. 그렇기 때문에 6킬 대 0킬 압도적인 킬스코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느새 골드는 거의 6000골드까지 벌어졌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와, 조코 선수가 초반에 두 번 죽은 이후로 네. 그 뒤에는 약간 잠잠하면서 성장을 최대한 따라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2레벨이 안 좁혀져요. 9레벨 대 11레벨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메멘토 선수도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심지어 레벨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한 레벨당 피로 경험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점점 좁혀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맞네요. 그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게 보기 맞네요. CS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예. 정글러 간의 글로벌 골드 차이가 3천 골드가 넘어요. 와 이거 아니 코어템 하나 이상이라는 건데 그렇죠. 와 지금 더군다나 글골 차이가 7000골드까지 예. 19분대에 벌어져 있습니다. 3000골드면 퍼스트 블러드 추가 효과는 없어도 포탑 3개랑 동등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막말로 상대 정글에 포탑 3개가 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나르가 열심히 때려주기는 했는데 의미 없는 데미지 딜량이죠. 그렇죠. 정말. 저게 무언가로 이어졌냐? 아니었거든요. 본인의 딜량만 늘었을 뿐 팀 단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지도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탑라인에서의 CS 격차는 뭐 당연히 이제 여전히 레넥톤이 앞서고 있는 부분이고 아 어려운데요. 자 15초 뒤에 바론 나오고 2초 뒤에 화염의 드래곤 나옵니다. 이 드래곤도 자이언츠가 가져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약팀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주도권을 잡으면 상대 정글을 먹어야지 본인들의 정글을 먹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딱 정글 먹고 들어갈 때 상대는 이미 본인들의 정글을 처리한 상태예요. 지금 자이언츠의 정글을 보면 거의 다 젠이 돼있죠. 네 맞습니다. 자이언츠는 이렇게 각자 정비하는 타이밍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의 정글을 사냥하지 않고 계속 상대 정글을 공략해요. 상대한테 성장할 여지를 주지 않고 스노우볼링을 네. 계속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예, 운영의 방법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팀플레이도 잘 되어가고 있고 예. 완전히 발전 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자, 바텀 쪽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라이트 선수.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탈리티? 일단은 버텨야 되겠죠. 지금 시야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바이탈리티의 라이너들은 CS 먹는 것조차 불편하거든요. 네. 그 배경 때문인지 CS 차이가 다 역전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예.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탈리티의 역전을 향한 첫 번째 기회, 이제 바론. 슬슬 자이언츠도 이쪽에 욕심을 낼 거거든요. 네, 점점 오브젝트를 취할 만한 기회가 없으니 바론을 미끼로 상대를 불러내는 그런 걸 취해줄 텐데 네. 혹은 실수로 해서 바론을 버스트하는 선택을 하다가 바이탈리티가 역전할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자이언츠의 모습으로 판단을 하면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 무모한 움직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똑똑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틸백 선수는 빠질 수밖에 없죠. 상대팀 두 명 보였거든요. 자, 계속해서 대치 구도를 지속시키면서 성장에서의 격차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는 자이언츠. 지금 아리가 뚜벅뚜벅 걸어왔... 아. 자, 뒤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진들의 아이템 세팅이 완전히 상대방을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은 장식기 3개나 있죠. 아, 그렇네요. 카직스, 아리, 애쉬 말 그대로 진짜 딜러진 3명이 상대가 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대처를 다 했어요. 자, 나이트 선수의 위치에는 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지 않았고 추가적인 챔피언 손해로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즈리얼 선택이네요. 예. 아이템 선택 요새는 자주 보이지 않는데 저 정도 아이템 선택 청가봇을 하나 들고 있고 광해검이 있는 거 보면 얼어붙은 건텐디스를 보는 것 같죠? 아, 네, 지금 나왔네요, 얼건. 네. 요새는 3일체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의 이즈리얼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런, 어? 아, 매혹을 먼저 맞추면서 뒤쪽 집어넣어줬고 예, 오히려 체력존에 카보타드 선수가 맞죠? 예.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장격차가 예. 너무 벌어져 있어서 지금 미쿠톡 선수 만화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오브젝트를 한번 자이언츠가 노려볼 것 같은데 바론으로 상대를 낚시를 하던 아니면 다섯 예. 뭐 명이서 순간적으로 미드 2차에 모여서 압박을 해보던. 그렇죠. 자, 지금 만화량 확인됐습니다. 자, 빨리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예. 자, 자이언츠가 그런 여유 안 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바텀으로 회전을 하면서 네. 상대방이 움직임을 파악하기 힘들게끔 또 와. 파워 이득 어느 정도 챙겼네요. 그렇습니다. 체력 압박 꽤나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리아나가 정비하고 나오니까 네. 다시금 자이언츠가 한 발 물러설 때고요. 야. 플렉시 선수가 나르의 데미지를 감당해주기도 했고 나이트 선수도 지금 체력 완화 상황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네. 싸움을 이어나가기에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쉬워서 계속 또 하나요? 아, 근데 괜히 이렇게 계속 더 하려다가 예. 무언가 좀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캠프 한 번만 카정하고 리젠 예. 시간 동안 다시금 정비를 준비하고 한 다음에 천천히 스노우볼을 굴려가는 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지구로 돌아가면서 예, 정비 타이밍을 가져가는 자이언츠. 예, 그리고 이즈리얼이 보통 라인 주도권을 챙기는 배경에는 서포터가 라인 처리 능력을 대신 맡아주는 네.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말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카르마보다 솔직히 밀려요. 아, 네. 네, 이즈리얼과 카르마가 특히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즈리얼이 라인전이 강하냐 약하냐는 신비한 화살의 명중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데 네, 그렇죠. 미니언이 없으면 신비한 화살이 맞출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아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카르마가 잘 만들어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두 챔피언이 함께 팀에 있진 않다 보니 예. 예, 그 장점이 발휘될 수는 없겠고요. 말자 자이라가 너프를 거듭하면서 예. 카르마가 다시금 떠오르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즈리얼이 약간 가치가 오른 느낌이 있는데 예. 그 둘을 같이 쓰지 못하면 그냥 이전 이즈리얼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일단 지금 글로벌 골드는 8000골드까지 점점 더 좁혀지기는 거 좀 벌려지고만 있고요. 네. 오, 레넥톤까지 수은 장치 들어갔어요. 와, 뭐
지금 서포터 빼곤 다 갔네요. 자, 어떻게 보면 수훈 장식지를 사는데 그만큼 골드를 썼기 때문에 딜템이 적다는 거고 상대를 끊어내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르의 지금 라인 위치 상황으로 보면 네. 탑라이너 간의 1대1 운영으로는 바이다리드가 유력이 있는데 일단 매혹을 쓰진 않았어요. 수정화살 맞췄습니다. 훈령질주 매혹. 야 순간 버스트 딜로 넣었지만 네. 카르마의 실드로 거의 다 상쇄가 됐고요. 맞습니다. 한 명의 데미지로는 한 명을 죽일 수 없죠. 지금 바이탈리티의 예. 상황으로는. 그리고 자이언츠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연계가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와. 진짜 탈수기 운영인데요. 예. 탈수기. 진짜 오랜만에 듣는 그런 표현인데 탈수기. 예, 이거 중위권 예. 팀조차 볼 수 없는 힘든 운영입니다. 이 정도는. 아 그리고 여기서 잠시 인게임 퍼즈가 걸리네요. 자 일단은 지금 진행 요원의 위치로 판단을 했을 때 예. 아마 이제 바이탈리티 선수들 중에 한 명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확인되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제가 추측하는 건데 네. 프로젝트 엣지 스킬이 막 나올 때 궁극기가 잘 이펙트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궁극기와 외날리기가 헷갈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좀가 이제 촥 날아오니까 예. 어쩌면 그걸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닐까. 설마? 뭐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오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솔로 랭크에서 저 스킨 네.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궁극기가 안 보인다고. 네. 자 지금 아 오리아나 지금 봉이 안 보인다고. 네 오리아나의 구체가 안 보인다고. 네. 오리아나의 구체가 안 보이는 건. 아 근데 이게 버그일 수도 있는 게. 대상한테 공을 넘겨주고 궁극기를 예. 시전하는 동시에 대상이 죽으면 공이 사라지는 버그가 있었더라고 제가 약간 소리소문으로 들은 것 같은데 예? 만약에 뭔가 이제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재경기까지 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그 NALCS였었나요? 네. 그 진행 상황을 돌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아, DDR이라고 하죠. 아, 네, DDR. 예, 약자가 DDR이라고 합니다. 예, 뭔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약자인데. 예, 예. 아니면 뭐 뭔가를 흔들어야 될 것 같은 아, 그런 그렇죠. 약자. 그렇죠. 예. 예.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지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면 확인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프로그램 이름의 약자가 DDR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일단은 자이언츠들은 자이언츠 팀분들은 네. 예, 진중하게 딱 이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딱 눈빛을 빛내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자 여기서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집중력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네. 뭐 거의 승리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지합니다. 약간 무리수였나요 아까? 아니요 좋았어요. 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채팅창 발음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두둠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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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뭐 이제 춤출 때 흔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네. 네. 춤출 때 흔들지 않은 듭니까? 네. 네. 뭐 몸을 흔들든 어깨를 흔들든 어디든지 이제 흔들어야 이제 모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롤러에서 약간 그런 쪽 부분으로